우리말에 빚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있다. 겉모양은 좋은데 맛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 같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을 여기에 비유하면 될 것 같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개살구는 피어날 때부터 빛깔이 좋은 것이겠지만 문재인 정권은 빛깔을 인위적으로 꾸미려 하는 것 같아 민망스럽기까지 하다. 지금 한국의 정세는 북한의 계속된 핵도발에 한반도 전쟁론까지 대두되는 마당에 현 정권은 우리가 자동차 좌석에 앉아 핸들만 잡으면 남북한 문제쯤은 해결할 것으로 큰소리치지만 북한은 코웃음만 치고 심각하게 대북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한가한 핸들 타령에 아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보다는 뒷전으로 밀어낼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안보와 직결된 사드 문제는 국방부와 그리고 안보는 뒷전인 좌편향적 시민단체 여기에다가 청와대가 서로 공 던지기만 하고 경제발전과 시민생활에 직결된 원전 폐쇄 문제는 사후 대책도 없이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가닥을 잡아놓고는 이를 무슨 공론화위원회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국가의 백년대계나 국민생활은 매사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정권으로 인해서 걱정이 여간만 아닌데 여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미면 인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없는 빛깔 만들기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바로 쇼업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쇼업은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참모진들과 양복적을 풀어제친 채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들을 거니는 모습으로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호를 쏘아대는 마당에 휴가를 떠나는 것이 북한의 보라한 듯이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는 식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휴가 마당에서 일반 시민들과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울어도 시원찮은 차제에 휴가 마당에서 지나가는 길손들과 손 마주잡고 웃음 지으며 만나는 것이 바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강변하는 것 같은데 막상 중요한 국정에서는 소통은커녕 미리 결과를 만들어놓고 둘러리를 세워서 결과를 기정사실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은 없고 자위적인 보여주기식의 쇼통만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체계적으로 소통이 아닌 쇼통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청와대 TV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국민들과 통큰 소통을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TV도 따지고 보면 언론 매체일 텐데 취재원은 불탕으로 만들어 놓고 청와대 뉴스를 만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니 이번에는 아예 정권의 무능을 TV쇼라는 보여주기 쇼통을 통해서 덮어버릴 심산인 것 같다.